안녕하십니까. 충남도민 여러분, 천안시민 여러분. 저는 국민의 선대위 대변인이자 충남도당 대변인 단장 이명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선관위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 같이 이번에는 좀 혹시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끝내 이 국민들이 이 선관위에게 바라던 바를 또다시 외면했습니다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선관위는 이 정권 들어서 이어져 온 선관위의 그 여당 무죄, 야당 유죄 이 기조는 대선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제출했던 그 검사 사칭과 관련한 그 변명이죠. 뭐 변명을 이 선관위가 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.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소명서이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이것이 바로 선관위 측의 얘기입니다. 그 듣도 보도 못한 참 선관위는 황당한 논리로 대체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 공보물에 선관위가 적시한 경력 등과 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전부 다 거짓말로 도배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선관위는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선관위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내팽개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. 선관위는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